정말 나를 위한 소비 중에 아끼지 말아야 할것중 하나가 여성 청결제는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것도 진짜 몇 장을 썼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썼고요. 이 제품도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도 계속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. 용병을 지금 5개째 만들고 이 반짝이는 광이 진짜 예쁘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없던 때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판을 갈라보면은 이런 느낌? 여기다가 메이크업을 하니까 진짜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. 파랭이들 안녕, 진주입니다.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. 뭔가 새해 첫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이 펄 진주 픽으로 당당하게 추천할 만한 거의 몇 년째 쓰고 있는 저의 제재, 재구매템들부터 그리고 요즘 또 핫한 색조 신상템들까지 알차게 들고 왔으니까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첫 번째는 바솔의 이너 밸런싱 포밍 워시입니다. 그동안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추천드렸고 지금 한 10통은 거뜬히 사용한 저의 찐 내돈내산템인데요. 저의 이 외사랑을 알아주신 바솔에서 저에게 이렇게 광고를 맡겨주셨습니다. 제가 2년 넘게 사용했으니까 테스트 필요 없고 제가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. 그만큼 이제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저의 정착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유산균 비타민 외음부 세정 여성 청결제고요. 이렇게 부드러운 거품으로 외음부를 씻어내주면 되는 제품이에요. 무엇보다 전 이 제품을 매일같이 사용하는데도 진짜 순하고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뭔가 불쾌치나 가려움을 잡아주는 건 물론이고 이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정말 산뜻함 그 자체로 마무리가 되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그런데 제 주변에는 아직도 이 여성 청결제가 아닌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해서 Y존을 케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뒷목을 잡았던 적이 몇 번 있어요. 유독 질염으로 고생하거나 뭐 칸디다증, 불쾌치 등의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제대로 케어하지 않는 분들은요, 아무리 그 유명한 질 유산균을 한 박스를 때려 넣어도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우리의 Y존은 평소 pH 4에서 5 정도의 약산성을 띠고 있어서 외부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을 방어해 주는데요. 여기서 뭐 바디워시나 비누로 세정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급격히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감염이 취약해지고 그래서 뭐 질염이나 칸디다증 그리고 요로 감염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진짜 잘못 걸리면요 한동안 진짜 짜증나고 빨리 낫지도 않고 그리고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가요. 이게 우리가 안 걸릴 때는 모르다가 한 번만 걸려보잖아요.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평소에 관리를 잘 하게 되더라고요. 어떻게 알았냐고요?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. 근데 이 바솔은 대장균, 뭐 칸디다균의 99% 감소 효과를 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꼭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 중에서도 정말 순하게 쓰면서도 효과는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바솔을 이렇게 오래도록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. 또한 이 Y존은 다른 피부와 다르게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화학 성분 흡수율이 무려 42배나 높다고 합니다. 그만큼 예민하고 약한 피부인데 이 바솔은 무려 20가지 유해 성분 무첨가에 EWG 그린 등급 성분이 99.5%가 들어간 제품이니까 진짜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한 소비 중에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저는 완전 이 여성 청결제는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에 향료까지 무첨가되어서 진짜 향이 거의 무향에 가까운데요. 이 티트리 오일에서 나는 고유의 향은 살짝 느껴지기 때문에 쓸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미세한 향이 나고요. 무엇보다 정말 찝찝한 생리데이나 아니면 운동 전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빛을 발할 제품이니까요. 아직도 안 써본 펄링이 분들이 계시다면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지금 요만큼 남아가지고 이거 리필 오늘 새로 추가해보려고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바솔 기획세트는 이렇게 포밍 워시와 페미닌 티슈까지 5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. 페미닌 티슈 하면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진짜 짝꿍처럼 제가 늘 같이 챙겨주고 있는 제품이에요. 제가 최근에 올렸었던 그 왓츠인마이백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항상 왓츠인마이백 영상에서는 꼭 나오는 단골 제품이기도 합니다. 특히 이 제품은 뭐 여행 갈 때 혹은 생리할 때 출해서 들고 다니면서도 챙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와 진짜 신세계다 하고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. 그래서 이것도 진짜 몇 장을 썼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썼고요. 밖에서도 이 Y존이 좀 가렵거나 뭔가 냄새가 난다거나 불쾌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한 장씩 꺼내서 사용을 해주시면
하시면 되고 뜨다 보면은 짜자잔 이렇게 생겼고요. 이게 또 물에 풀어지는 플러셔블 원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고 바로 변기에 넣어서 내려주면 되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부터 편리함까지 두 가지의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아이템이고요. 보통은 이 두 제품을 다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관심 있는 펄링이들은 이번 기획 세트 써보시면서 둘 다 경험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은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9호 토슈즈 핑크입니다. 제가 이 노베브 어나마를 애교살 제품 중에서도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인데요. 사실 가장 최애 컬러는 살몬 베이지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또 유독 이 토슈즈 핑크에 꽂혀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최근에 신상 두 컬러도 나왔었는데 그 제품들은 뭔가 펄감이나 반짝이는 정도가 좀 덜 하잖아요. 좀 자연스러운 느낌? 근데 저는 눈이 좀 반짝반짝한 걸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뭐 가끔 요거 바르고 나서도 위에 펄을 올려줄 때도 있지만 좀 데일리하게 사용할 때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딱 적당히 포인트도 되면서 눈이 너무 예뻐 보이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없던 때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저의 찐템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오늘도 이 제품 사용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잖아요. 한쪽은 컨실러, 한쪽은 이렇게 컬러 섀도우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컬러거든요. 그냥 딱 봤을 때는 좀 튀려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바른 것만 봐도 전혀 막 이게 도드라져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되게 그냥 그 사랑스러움 한 스푼을 더해준 듯한 그런 무드로 연출이 되거든요. 연아마의 가장 특 장점은 이 예쁜 컬러감과 더불어서 지속력이잖아요. 진짜 안 지워지거든요. 물론 처음 발랐을 때 뭐 바로 지워버리면 닦일 수 있겠지만 발라두고 이게 픽스가 되면은 진짜 이게 밤 뭐 새벽 넘어갈 때까지 지속이 진짜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만든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음은 글린트의 하이라이터 5번 피치 문입니다. 제가 글린트 하이라이터를 정말 잘 쓰는 편인데 원래는 밀키문을 진짜 오래 썼거든요. 근데 이 피치문이 나왔을 때 궁금해서 사봤다가 요 제품도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도 계속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. 그 밀키문을 썼을 때 워낙 이 핑크빔이다 보니까 좀 그냥 다른 웜한 메이크업을 할 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따뜻한 무드를 찾았는데 근데 너무 골드펄로 가기에는 제 얼굴이 더워져 보일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펄감이 진짜 과하지 않게 그 얼굴의 입체감을 깔끔하게 살려주는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. 진짜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예쁘죠. 너무 튀는 거는 사실 매일 사용하기엔 부담스럽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 보통의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느낌이어서 저도 이렇게 오래도록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하이라이터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린트 하이라이터들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03 코렉트 업 베이지입니다. 저는 막 가릴 부분이 엄청 도드라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잡티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. 요즘에는 뭐 다크서클, 코 옆이나 그리고 얼굴이 좀 붉어지는 이런 홍조 같은 것들을 가릴 때 좀 사용해주는 제품인데 이게 컬러가 다른 조합도 있긴 하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. 조금 피치빛, 살짝 초록빛, 그리고 베이지빛.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통 이 애프리콧 베이지 컬러라고 하나요? 이런 색감은 이 다크 부분을 커버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. 그린 컬러는 붉은 빛을 눌러주는 용으로 쓰기 때문에 코 옆에 있죠. 이런 데가 조금 붉은 이런 부분이나 쪽도 조금 붉어서 여기도 좀 커버를 해주는 편이고 이 베이지 빛은 이 트러블, 뭐 점이나 좀 가리고 싶은 부분에 얹어두고 나중에 좀 고정이 되면 픽스를 이렇게 눌러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선크림 바르고 가장 첫 단계 이제 쿠션 찍어 바르기 전에 먼저 사용해주는 제품이고요. 이 더샘의 팟 컨실러는 워낙에도 유명한 제품이잖아요. 트러블을 엄청 가릴 게 너무 많다 하는 분들은 좀 세밀하게 뭐 이런 펜슬로도 가리고 해야 되지만 잡티들 그리고 톤 정리하는 거에 더 주력을 한다 하는 분들은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넘버즈인의 5번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입니다. 저는 제품을 쓸 때요. 기초 제품 이제 한번 쫙 잘 써보고 잘 썼다 하고 또 다른 제품을 써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. 근데 이건 진짜 좋은데? 라는 생각이 들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한 우물을 좀 주구장창 파기 시작해요.
공병을 지금 5개째 만들고 이렇게 6병째 사용을 하고 있는 만큼 정말 제 맘에 쏙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저의 찐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. 지난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핵심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 글루타치온은 천연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성분인 만큼 요즘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성분이에요. 이 제품은 제가 특히 잡티, 그런 흔적 케어에도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어릴 때부터 잡티가 많았다고. 그래서 이거는 뭐 레이저나 이런 거를 써야만 이제 이거를 꼭 지울 수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확실히 옅어진 걸 느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특히나 이 제품은 제형과 사용감이 너무 좋은데 요런 살짝 반투명한 느낌인데 되게 촉촉하면서 이게 끈적임 없이 근데 뭔가 건조하지 않은 제형에서부터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또 제가 건성이다 보니까 특히 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있죠. 그때는 가을에 쓰던 기초를 겨울에 잘 못 써요. 왜냐면 건조하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쓰고 있을 만큼 그런 속건조도 느껴지지 않으면서 피부 자체가 되게 환해지는 느낌. 그래서 제가 앰플 요거 바르고부터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바른 날 쿠션을 사용하면요 그날 하루 종일 다크닝이 안 와요.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좀 집착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보통 레이어링해서 두 번 정도 기초 타임에 발라주는 편이고요. 나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거 바르면서 홈케어 기기로 흡수를 시켜주면 더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다음은 멈칫의 섬유향수 자몽어니 블랙티향입니다. 제가 예전에도 멈칫 향수들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현재까지도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근데 최근에 이 섬유향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자몽어니 블랙티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진짜 그 자몽어니 블랙티 이 스타벅스에 파는 거 있잖아요. 그 향이 나면서 되게 마냥 달지만 않고 되게 기분 좋아지는 향이 나요. 그래서 저 옷방이 진짜 옷이 엄청 많거든요. 옷을 관리할 때는 전문 섬유향수를 사용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중에서도 내가 뿌리는 향들보다는 이 뭔가 섬유에다 뿌리는 향은 좀 더 쾌적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향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그 드레스룸에다가 이렇게 막 착착착 뿌려두고 나오기도 하고 이불에도 뿌리고요. 그리고 소파에도 열심히 뿌리고 있는 향이어서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. 나는 수벅에 자몽어니 블랙티 향 너무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일소의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입니다. 이게 피지 연화제예요. 그래서 이 피지들을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게 가지고 조금 튀어나올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이제 긁어주면서 제거를 하는 방식인데 예전에 이 일소의 코팩이 너무너무 유명했었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 일제만 따로 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아서 그거를 또 보완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인데 진짜 그 집에 놀러온 친구들도 다 해주고 거의 전파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. 이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때 정말 치트키템으로 쓰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에요. 그래서 나는 피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거 한번 써보시면요. 아예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피지가 많은 사람이라고? 하고 느낄 정도로 진짜 이렇게 많은 피지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났을 때 있잖아요. 피부에 요철 같은 것도 진짜 싹 들어가고 여기다가 메이크업을 하니까 진짜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은 테스트할 때부터도 놀랐던 제품이지만 추가로 제가 내돈내산을 해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인 만큼 진짜 재밌고 한번 써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. 지금도 제가 피부가 좋아 보이지만 이 눈 밑에 특히 오돌토돌하게 살짝씩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미세한 피지들이 다 올라온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사용하고 긁어주면은 이게 싹 들어가면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여기가 진짜 블러 처리한 듯이 매끈해져요. 그래서 한 번만 써봐도 여기에 바로 정착을 할 수밖에 없겠다.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. 사실 옛날에는 피부 관리라는 것도 잘 모르고 어렸을 때니까. 근데 이제는 이것들을 써보면서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이거를 못 놓겠더라고요. 근데 이건 진짜 꿀템이니까 우리 퍼링이들 중에서도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페리페라의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22 쿨게 포상과
23. 신차렷입니다. 제가 최근에 올렸었던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발랐던 제품인데요. 그때 써보고 반해서 요즘 완전 데일리 찐템이 됐어요.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. 제가 핑크를 정말 좋아하지만 워낙에 미지근한 핑크가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 쿨한 핑크는 안 봤거든요. 근데 이 조합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색감이더라고요. 사실 요즘에 완전 글로우 립 대란이지 않나요? 뭐 멜팅 립이다, 글로우 립이다, 뭐 립 글로스, 그리고 플럼핑 립까지 진짜 다양한데 제가 이 제품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요. 일단 이 색감도 가장 마음에 들지만 저는 착색이 너무 안 되는 제품은 너무 계속 발라야 돼서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물론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어느 정도 적당한 착색이 되면서 그리고 이 반짝임이 이 금방 죽지 않는 하지만 끈적이진 않는 깔끔한 느낌 좋아하는데 이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가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무드를 가장 잘 살린 립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바른 립은 그 최근에 롬앤에서 나왔던 이거는 롬앤의 글래스틴 컬러글로스 로즈핀치라는 색감이에요. 이렇게 되게 쫀득한 듯 하면서도 컬러도 잘 올라오고 이 반짝이는 광이 진짜 예쁘거든요. 그래서 저도 기대하면서 구매했는데 특히 저는 립글로스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. 왜냐면 바르면 막 흘러버리거나 너무 끈적이거나 그렇게 막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완해서 예쁘게 나왔더라고요. 물론 립글로스니까 착색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착색이 되는 잉크무드 글로이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발라두고 그 영롱한 광을 좀 더 더해주고 싶은 분들은 이것까지 같이 조합해서 발라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랩노 시와 올드페리 도넛의 담백 쿠키바 버라이어티 팩입니다. 짜잔! 진짜 오랜만에 식품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쿠키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카페 가도 쿠키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. 뭐 선물하거나 이럴 때 말고는. 이게 담백 쿠키라고 해가지고 뭔가 다이어트 할 때 좀 입가심 혹은 좀 제가 워낙 빵순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달래줄 수 있을까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. 근데 제가 쿠키를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저는 좀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인데 이게 쿠키인데 막 바삭한 쿠키가 아니라 조금 부드러워요. 우선 맛이 진짜 다양하게 있으면서도 패키지도 너무 예쁘게 잘 뽑았고요. 칼로리는 180에서 200칼로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, 한 개당. 여기서 단백질은 7g 정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다른 그냥 일반 쿠키를 먹을 바에는 이걸 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. 판을 갈라보면은 이런 느낌? 완전 속세의 맛. 다이어트 할 때 의지가 강한 분들은 이런 거 쳐다도 안 보고 진짜 뭐 다 꼬여야만 계속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런 정말 많은 유혹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특히 다 꼬여야만 먹는 식단을 하는 건 오래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. 근데 이런 게 만족이 또 안 되면 계속 다른 걸 찾아. 이걸 먹어도 다른 걸로도 더 먹고 싶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디저트 먹고 싶다 할 때 하나씩 먹어주면은 딱 만족이 돼서 막 더 먹고 싶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해 첫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. 제가 진짜 몇 통을 비운지 모르겠을 만큼 너무 많이 쓴 뭐 찐템들부터 요즘에 빠져있는 핫한 신상템들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려봤으니까 오늘 제품들 중에서 관심 있는 아이템들은 우리 펄링이들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